다리를 확 들어서 이제 입구를 시작을 하는데 그 파워가 나는 오늘 지금 애미야 이렇게 딱 한 거니까 둘 다 좋은 거? 처음엔 전 진짜 부끄러웠었거든요, 어릴 때는. 근데 뭐 이게 점점 억울해질 때가 있어요. 나만 해주거나 이럴 때. 그래서 그냥 에라이 내가 할 때 너도 나를 해라 이래서 저는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. 전 육구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. 왜냐면 피지컬의 차이가 많이 나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이기 때문에 아니면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배척하거나 하는 그런 자세는 또 아니에요. 아, 저는 하라고 하는 그 과정이 너무 별로예요. 그 아, 네. 얼굴 위에 내 다리를 걸려서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. 그게 너무 그 순간이 너무 별로예요. 해줄 수 있는데 끝나고 싶을 때 그냥 이걸 미리 하세요. 어떡해. 상대가 보통 남자들이 그거에 대한 판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솔직히 저는 그냥 사람 자체도 멀티가 잘 안 되거든요. 내가 뭘 해줄 때 나를 해주면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그러니까 바쁘니까 하나에 집중을 못하니까. 근데 항상 그거를 하자고 했던 거 보면 그냥 그게 판타지인가 봐요. 확실히 남자의 판타지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인지 더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원했던 것 같고 제가 원해서 막 난 육구를 하고 싶어 이러면서 자세를 바꾸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아 솔직히 그것 때문에 싫은 것도 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. 뭔가 이 친구한테도 집중 못하고 내 밑에한테도 집중이 안 되고 근데 남자가 해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. 그냥 맞아 여기 집중해야 되는데 맞아요 집중이 안 돼요. 그래서 별로 불편해. 이게 각이 안 맞거든. 그러니까 피지컬 차이가 처음에 아 뭘까? 이 옆통을 말하는 거야 이랬는데 옆통이 빨리 많이 벌려져서 그런가 했는데 키 차이네. 키 차이. 아, 키 차이. 그러니까 그게 너무 차이 나면은 힘들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나도 이제 서로 잘해서 분위기가 너무 좋으면 너무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더 많이 해서 남자가 M으로 멈추는 거. 아, 집중 못하게끔.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아서 M으로 딱 멈추고 막. 너무 막 자들어지게 막 가버리면 내가 이겼다 역시 나야 막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거 느낄 때 더 좋고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저는 남자가 누워있고 제가 올라왔거든요. 근데 그 반대가 되는 거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시작하러 가면 그게 싫은 게 너무 큰 거라서 할 때는 딱히 막 뭐가 너무 싫다 이러진 않고 그냥 집중이 안 된다. 나를 들어. 다리 쥐고 내가 다리 벌리고 있잖아. 그럼 다리를 이렇게 들어요. 난 뜬 거예요 그러면? 이렇게 거꾸로 박혀 있는 거지. 근데 그게 약간 남성의 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일자로 막 이렇게 90도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침대에서 약간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확 들어서 이제 입구를 시작을 하는데 그 파워가 너무 섹시하더라고. 꿀팁 감사합니다. 2분? 최선을 다하고 올라갔을 때 최선을 다하고 빨리 내려오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. 이게 여간 서로가 힘든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막 봤으면 제대로 하는 게 서로한테 더 좋아요. 솔직히 얘기하면 여전히 시간 단축. 스겜. 스겜. 그리고 둘이 동시에 뭐 유희를 즐기는 거니까 그리고 뭐랄까 집의 유혹을 좀 느끼긴 해요. 그냥 냅다 눌러버릴 수 있잖아요. 내가 더 터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차라리 안대를 쓰고 있으면 아예 그냥 조종 단화된 입장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아예 나는 너에게 날 줄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딱히 거부감이 크게 없거든요. 그냥 왜냐면 내가 안대를 쓴 순간 나는 오늘 지금 애미야 이렇게 딱 한 거니까 그럴 땐 또 괜찮을 것 같아요. 할 수 있는 방법 많죠.
자세를 누군가 한 사람이 계속 위에 올라가 있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더 지루해질 수도 있고,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이 좀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옆으로 누워가지고 서로 해준다든지, 아니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앉아서 이렇게 해서 위를 뭐 올린다든지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체위를 구성을 할 수 있어요. 좋아하고 뭐 체격이 맞는다면? 저도 이거에 동의하는 게, 일단 피지컬이 맞는다는 전제하에 둘이 동시에 막 M으로 극을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자세는 유지해야 돼. 먼저 얘가 갈 때까지 해주고, 그 후에는 내가 먼저 좀 뭐라 해야 되지? 거기 맞게끔 자세를 잡아주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. 동시에 오래 하는 건 솔직히 제 머릿속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. 힘들어. 플랭크도 아니고.